안녕하세요, 여러분. 딘디입니다. 저는 6월 초에 프랑스 파리 자유여행을 다녀왔어요. 다섯 번째 가는 파리라 크게 걱정은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 신경 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들 캐리어 두 개 풀어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큰 캐리어 하나만 들고 다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내용 캐리어 하나도 같이 들고 갔어요.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고 왕복 156만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경유여서 두바이 공항에서 3-4시간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가방을 들고 탔는데 이 가방에 들어갈 소지품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하나씩 꺼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없어서는 안 될 여권입니다. 만료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권 쓸 일이 없어서 기간 만료가 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지갑입니다. 지갑은 카드 지갑보다는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는 지갑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등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꼭 챙겨주시고요. 파리는 아멕스 카드는 잘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나비고 카드 야무지게 챙겨갔어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쓰는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인데 뒤쪽에 사진을 항상 넣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증명사진도 두세 부 정도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버를 자주 타서 나비고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세 번째는 호시국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웬만한 서류는 프린트해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클리어 파일이나 집게도 하나씩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봉투 다발은 택스리펀 종이예요. 택스리펀 돈이 카드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봉투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비행기 티켓도 뽑아갔어요. 나라 간 이동할 때 기차나 비행기 티켓도 다 프린트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두 부 정도 뽑아가세요. 인천공항 카운터에서 파리행 티켓을 줄 때 코로나 관련 서류를 요청하더라고요. 코로나 관련한 확실한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파리에서 서울 올 때 꼭 필요한 음성 증명서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PCR이랑 신속항원 검사 모두 가능한데요. PCR은 출발일 기준 이틀 전 검사 결과가 유효하고 가격이 비싸고 다음날 결과가 나오지만 신속항원 검사는 출발일 기준 하루 전 검사 결과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고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신속항원 검사로 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안티젠은 웬만한 약국에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비용은 1인당 약 2만원 정도였어요. 코로나 테스트라고 하면 검사 결과지를 프린트도 해주고 문자로도 보내줍니다. 호텔 리셉션에서 안티젠 검사하는 것을 물어보거나 구글맵에서 안티젠 테스트나 파머시를 치시면 코로나 검사 가능한 곳들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검사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직항, 경유 상관없이 유럽행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기내용 필수템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렌징 폼이랑 수분크림을 꼭 챙기세요. 샘플이면 더 좋습니다. 경유할 때 공항에서 얼굴이라도 씻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습은 필수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회용 클렌저 체험 키트고요. 하나씩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약이랑 칫솔입니다. 물론 비행기에서도 챙겨주긴 하는데 일회용이라 개운하진 않더라고요. 100ml가 넘지 않은 미니 치약으로 가져가시고 샘플 치약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실도 한두 개 정도 챙겨가시면 좋아요. 세 번째, 보조 배터리는 기내로 꼭 갖고 타셔야 하고요. 보조 배터리 충전용 잭이랑 핸드폰 충전 USB 둘 다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등을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기내스크린을 통해서 보셔도 되지만 외항사를 이용할 경우 한국 영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 여행 하늘에서 기묘한 이야기 시즌4를 눈물 훔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와인 두 잔 정도 마시고 푹 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귀마개 있으면 정말 좋아요. 기내뿐만 아니라 숙소에서도 요긴하게 쓰이니까 꼭 가져가세요. 여섯 번째, 펜이 있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한국 들어올 때 세관이나 건강 설문지 관련해서 펜 쓸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가서도 여기저기 쓰일 때가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내 패션은 원피스보다는 상하이 따로따로 입는 게 좋고요. 특히 하의는 추리닝같이 편한 바지가 좋아요. 담요를 주긴 하지만 추울 수 있으니까 경량 패딩도 하나 들고 가세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주는 안대나 슬리퍼, 수면 양말들은 웬만하면 챙겨오시는 게 좋아요. 작은 기내용 캐리어는 명품 백, 명품 신발이라든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옷들 위주로 넣었어요. 웬만하면 향수나 샴푸 같은 액체류는 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요 티예요. 제 스웨덴 친구 마나르를 파리에서 만났거든요. 그녀가 아주 수줍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잘 마실게요. 그 다음으로 수화물로 붙인 큰 캐리어 열어볼게요. 23kg 정도 나왔고 사실 20kg가 넘어가면 성인 여성분들은 들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짐을 옮길 때는 무조건 우버를 사용했습니다. 평평한 곳은 옷을 차곡차곡 개서 넣었고요. 굴곡이 있는 부분은 가방이나 신발, 액세서리류를 담았습니다. 유럽 여행할 때 꼭 갖고 가야 되는 제품, 그 첫 번째는 바로 슬리퍼입니다. 여름에 가든 겨울에 가든 슬리퍼는 꼭 필요한 게 유럽 호텔이랑 에어비앤비는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나 가까운 거리를 갈 때 신을 슬리퍼가 꼭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하바이나스 쪼리나 가볍고 편하면 추천이고 저는 이번에 하바이나스를 가져갔는데 굽이 있는 걸로 잘못 샀습니다. 굽 없는 걸로 무조건 사시고요. 혹시 유럽 여행을 또 갈 기회가 온다면 저는 이번에 구매한 마땡킴 플립플롭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혹시 안 챙기셨으면 주변 마트에 많이 팔거든요? 싼 거 하나 구매하셔도 되고 기내용 수면 양말이나 기내용 슬리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용 스팀다리미입니다. 지더미가 가지고 가서 저는 따로 안 가져갔지만 이건 필수품이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을, 겨울 옷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 옷은 얇거나 구겨지기 쉬운 옷들이 많잖아요. 크게 무겁지 않고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니까 추천이에요. 세 번째는 손톱깎이입니다. 요거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유럽 여행은 최소 2주 이상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손톱, 발톱이 은근 빨리 자라더라고요. 손톱깎이뿐만 아니라 아세톤이나 매니큐어도 가져가시면 좋겠죠? 네 번째는 각질 제거제입니다. 저는 지성 피부라 각질도 많이 쌓이고 피지도 많이 분비되는 편인데 클렌징 폼 가지고는 역부족일 때가 많더라고요. 각질 제거제를 평소에 사용하신다면 꼭 가져가셔야 하고요. 관련해서 팩이나 화장솜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 칼, 요거 필수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옷인데 속옷도 은근 자리 차지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브래지어를 안 해서 니플 패치 여행 날에 맞춰서 챙겨갔고요. 팬티 같은 경우는 심리스 팬티가 좋고요. 조금 민망하죠? 빨래 한 거예요. 21일 가는데 21개 챙길 순 없잖아요. 세탁하기에도 용이한 제품이 좋겠죠? 코튼 소재나 레이스가 달려있는 속옷보다는 가볍고 수납하기 좋은 팬티로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샴푸, 린스, 컨디셔너는 대용량으로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첫날 도착했을 때 쓸 일회용 샴푸, 린스만 챙겨가고요. 나머지는 현지 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그 나라 물에 맞는 제품을 쓰는 게 좋더라고요. 피부가 예민한 편은 아니어서 바디로션도 그냥 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섬유 탈취제나 미니어처 향수 가져가시면 좋아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환기를 잘해도 키키한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침구류에 뿌려도 좋고 옷에 뿌려도 좋고 강추입니다. 여덟 번째로 미니 우산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까먹고 안 가져갔는데 에어비앤비에 있어서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도 약국이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상비약 꼭 챙겨가시고요.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외여행 갈 때마다 그 도시에서 러닝을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러닝 슈즈와 러닝복을 챙겨가는 편이에요. 마라톤처럼 열심히 뛰진 않더라도 리얼 파리 지엔느처럼 센강에서 조깅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투숙을 했기 때문에 수영복, 수경, 수모도 챙겨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리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갈 때 있으면 좋을 제품들과 딘디만의 꿀팁 소개해드렸어요. 캐리어를 열었을 때 왜 옷들은 소개를 안 해주시지?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브이로그를 봐주시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파리에서 쇼핑한 제품들은 하울 영상에서 봐요. 장거리 여행을 가시게 되면 생각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